여러분, 네일 그랜마를 사랑해주세요. 네일이 좋아 네일로 빛나는 샤이니스트의 채널 네일 그랜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제자 류예지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보여드릴 거는 실크랩을 사용하여 길이를 연장하는 거잖아. 네, 맞아요. 2016년도부터. 네, 추가된 종목이. 그러면 실크랩 익스텐션 한번 기술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부터 시작! 자연 네일의 길이까지 줄여준 상태에서 표면에 에칭을 가볍게 주실 거고요. 버퍼를 사용하실 때에는 100그릿보다는 180그릿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시에 제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거친 면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스크래치가 깊게 남으면서 제거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꿀팁이네. 네, 손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 부드러운 면을 이용해서 에칭을 주시면 됩니다. 자연 네일이기 때문에 표면에 광택만 살짝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한 방향으로 버퍼를 해주세요. 이렇게 에칭을 줘서 손톱 표면에 유분기와 너무 미끄러운 표면을 한번 싹 정리를 해주시고요. 더스트 브러쉬에 있는 알코올을 잘 털어내주시고 먼지를 제거합니다. 물기가 살짝 날아간 상태에서 전처리제를 도포를 해볼 거예요. 전처리제는 프라이머와 프리프라이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바르셔도 되고 바르지 않으셔도 되고 바구니에 꺼내져 있어도 되고 꺼내져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꺼내는 노트에 사용하지는 말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실크 재단을 하실 때에는 세로 방향으로 자르시게 될 거고 손톱의 길이에서 1cm 그리고 내가 잡을 손잡이까지 고려하셔서 너무 길지 않은 직사각형으로 잘라주세요. 두 개의 손가락을 연장을 하실 거기 때문에 비슷한 길이로 미리 잘라놓으시면 편리합니다. 이때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대부분 실크가 이렇게 말려있어요. 우리가 실크를 손톱에 붙였을 때 마찬가지로 위로 들리는 가능성이 클 수 있겠죠. 그래서 다들 어릴 때 종이접기 하셨듯이 가위로 이렇게 살짝만 말아주세요. 너무 좋은 팁인데? 애초에 결이 들려있는 상태라면 그걸 바로잡기 위한 시간이 좀 들 수 있기 때문에 살짝 펴주시고 애초에 C커브를 살짝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직 가위가 한몫을 하네요. 이렇게. 살짝 C커브가 생겼다, 자연스럽게. 네. 이러면 손톱에 부착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아, 정말 꿀팁인데? 네. 이렇게 붙을 거예요. 혹시라도 모델이 나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모델의 손이 힘을 주기가 어려워서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밑에다가 받치고 하시면 조금 흔들림 없이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받쳐놓고 재단을 하셔도 편리할 거예요. 티클라인에서 1-2mm 정도 띄운 상태에서 체크를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사다리꼴로 잘라줄 건데 길이가 TV드랙보다 살짝 긴 상태예요. 그러네요. 네, 시크를 여기에서부터 반대쪽 모서리까지 대각선으로 한번 잘라줄게요. 이게 대강 한 4cm 되는 것 같지 않아? 3.5에서 4cm 되네. 그 이상 길어지게 되면 잡았을 때 텐션감을 주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너무 길지는 않게 주의해주세요. 아주 길어야 4cm입니다. 사다리꼴로 재단. 패티클라인을 약간 둥글려서 부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번에 중지까지 재단을 미리 해놓겠습니다. 잘라낸 실크는 바로 버려주시고요. 검지와 중지 사이에 실크를 끼우시고 실크의 밑단을 살짝 들어서 전체 길이의 중앙쯤에다가 가위를 얹어줄 거예요. 네. 끝단에다가 실크를 부착을 하시게 되면 실크가 너무 길어서 너풀거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결이 많이 틀어지지 않도록. 결이 너무 많이 틀어지게 되면 부착을 했을 때부터 손톱이 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크 익스텐션의 핵심은 실크의 결이 틀어지지 않은 채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큐티클라인에서 1-2mm 띄운 위치에다가 가볍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중앙을 살짝만 접착을 시켜주시고 실크를 떼낼 때 틀어지지 않게 일자로 아래로 떼주세요. 꼭 일자로 떼주시고 가운데 먼저 부착을 해주시고요. 사이드 밑에 아래에서 위로 부착을 해볼 거예요. 네. 근데 실크가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게 남는다고 하면 실크를 반절 정도 떼서 재단을 손톱 위에서 주시면 됩니다. 아, 그 정도? 네. 다시 부착하실 때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네. 실크의 틀어짐도 없고요. 얘가 옷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일 재료라고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옷감이기 때문에 결을 아래로 당기면 당연히 가운데가 들쳐질 수밖에 없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줘야 가운데가 동그랗게 말리고 실크 익스텐션에 C커브가 잘 나오기 때문에 네. 이 과정을 꼭 신경 써서 해주세요. 이제는 실크를 고정을 한번 해줄 거예요. 두 손가락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실크를 여기까지만 해놓고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먼지나 내 손의 유분기 때문에 고정이 되지 않고 덜렁 떨어질 수 있으니까 라이트 글루로 고정은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삼지하고 글루로 고정을 해놓고 사지로 넘어가라 이 얘기지? 네, 맞아요. 손톱에 정중앙에 라이트 글루 한 방. 오, 싹 퍼지네. 네, 그리고 더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 글루로 일단 최대한 부착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부족한 양은 중앙에서 다시 한 번 하고 끌고 가주세요. 누르지 않고 끌고 가는 상태지 지금? 네. 잔여 글루로? 네. 끝에만 잡더라도 잘 퍼지게 돼요. 이렇게 글루를 고정을 시키셨으면 프리엣지 끝단에서 실크를 넓게 잡으시고 살짝 프리엣지 방향으로 눌러주세요. 아, 밑으로? 네. 자연스러운 프리엣지가 자라나는 방향으로 살짝 누르면서 늘려준다. 그 다음에 엄지를 중앙에 넣으시고 C커브를 잡듯이 살짝 아래쪽으로 또 눌러주세요. 네. 손톱 모양처럼 만드는 거지 뭐 지금 아예. 네, 맞아요. 사이드 쪽도 살짝 누르면서 당겨줍니다. 네. 이때도 주의하셔야 될 건 결이 틀어지지 않는 선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프리엣지 쪽에 살짝 말려있는 게 보이세요? 실크가 여긴 평평 여기 말려있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하이 포인트와 로우 포인트가 명확하게 만들어졌고 스트레스 포인트도 딱 맞아 떨어졌어. 이렇게 살짝 감싸는 정도로 해주시는 게 나중에 파일링 하실 때 예쁘게 사이드원이 나올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글루를 들은 김에 길이랑 첫 번째 두께까지 완성을 하고 넘어가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완성해야 되는 길이가 전체 1cm이기 때문에 프리엣지 옐로우 라인에서부터 1cm를 맞춰줄 거고요. 넓게 내 손가락에 부착해서 텐션감을 약간 주신 상태에서 1cm 글루로 해주세요. 그리고 고여있는 글루로 길이를 만들어주시고 피칭 타올을 이용해서 빨리 흡수를 시켜주세요. 이제 C커브를 잡아볼 건데요. 검지가 가운데에 들어가게 첫 번째 텐션 중앙을 위치로 잡아줄 겁니다. 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옆에서 봤을 때 하이 포인트 위치가 꺼졌는지 팽팽한지. 거기가 그 프리엣지 끝나는 부분이구나. 네, 맞아요. 손의 위치가 잘못되면 이 중앙이 꺾이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꺼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운데 텐션을 정확하게 주시고 고개를 돌려서 옆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 중앙에 텐션을 주셨으면 엄지를 가운데에 넣어서 C커브를 잡아주세요. 아, 이러면 C커브가 정말 잘 만들어지겠어. 그리고 똑같이 엄지가 가운데인 상태에서 반대쪽 C커브도 잡아주세요. 여기까지 고정이에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두께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에 라이트 글루를 방울을 떨어뜨려 주시고 이번에는 위에 있는 자연 네일 위치까지 전체의 글루를 도포해보도록 할게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글루가 방울이 지면 그게 무게가 되면서 실크가 처질 수 있어요. 젤 글루를 도포해보도록 할 건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정말 얇게 도포한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글루를 소량만 이용해서 젤 글루를 도포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발라? 네, 1cm 길이까지 발라주세요. 필러 파우더를 뿌려주실 건데 정말 극소량만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니면 중간만? 전체적으로 뿌릴 건데 위에 쪽 배드 부분은 제외하고 손톱 배드의 중앙에서부터 프리엣지 쪽만 살짝만 뿌려줄게요. 정말 소량. 정말 소량이네. 라이트 글루를 이용해서 필러 파우더를 노려주세요. 타올을 이용해서 글루가 고여있는 것을 최대한 흡수시켜주세요. 깔끔하겠다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중앙에 텐션감을 주시고 5초 정도 속으로 세주시는 게 좋아요. 5, 4, 3, 2, 1 C커브 5초. 이 과정을 번갈아가면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C커브를 잡으실 때에도 주의하셔야 될 게 손이 많이 위로 들리거나 하면 구겨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네. 구겨지지 않게 방향을 잘 맞추시고 꼭 고개를 돌려서 옆면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네. 들쳐졌는지 내려가. 다시 한번 중앙. 몇 번쯤 반복해? 이 과정은 손톱 표면의 광택이 살짝 마르는 게 보일 때까지 진행해주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못 기다리시겠다고 이제 시간이 급한데 이걸 기다릴 시간이 어딨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이 과정을 놓치시게 되면 이후에서 파일링이나 틀어진 모양을 교정하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여기까지는 조금 시간을 공들여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정성을 들여서 합시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표면이 마른 것 같으면 글루 드라이를 아주 소량만 뿌려줄게요.
가볍게 핀칭 주는 느낌으로 스트레스 포인트 눌러주시고 밑에는 스쳐 지나가듯이 잡아주세요. 이 과정까지 하시고 옆에 손가락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좀 중요한 과정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모양을 한번 교정을 해줄 건데요. 저희가 두께를 두껍게 올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얇게 있겠죠. 올렸잖아. 네, 직물이기 때문에 이 결이 틀어지는 것을 이번에는 이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 종이접기 하듯이 가위로 실크를 한번 굴려줬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부분을 네, 어떻게 하나요? 손을 이용해서 살짝 펴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좀 펴졌네요. 네. 다리미질 한 것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구부러져 있었던 부분은 펴주실 수 있고 말려 들어간 부분은 구부려서 넣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안에서 살짝 굴리면서 말아주는 굴리면서 말아주는 느낌. 해주시면 11자가 완성이 돼요. 이 과정은 남은 손잡이 부분을 잘라내고 하셔도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셔도 됩니다. 조금 네. 편하신 방법대로 해주시고요. 클리퍼를 이용해서 길이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규정의 길이 1cm에 가깝게 클리퍼로 잘라주세요. 1cm보다는 조금 길게 해야 되겠지? 네, 갈아낼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요. 길이를 잘라주시는데 저는 왜 이때 자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C커브를 확인하기 위해서. C커브를 확인을 하셨을 때 C커브가 너무 디귿자이거나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지 않은지 모양을 확인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을 한번 잡아주실 거예요. 정면에서 보고 C커브도 예쁘게 만져주고 길이를 지금 단계에서 줄이지 않으시면 나중에 C커브를 확인을 했을 때 찌그러져 있을 가능성이 좀 클 수 있어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만져주는 게 중요하겠다. 이제부터는 핀칭으로만 모양을 정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께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주의하셔야 될 건 아직 실크 자체가 단단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델의 손이 바닥을 누르고 있거나 하면 모양이 또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모델과 잘 이야기를 나눠놔야 되겠네요. 모델에게 주의를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라이트로 방울 내려놓으시고 글루드라이가 닿았었기 때문에 입구가 아닌 입구의 반대쪽 등을 이용해서 글루를 도포해 주실 거예요. 그래, 입구를 도포하다가 보면 입구가 막히겠어? 글루드라이어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시험 때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손을 세우지 마시고 살짝 아래로 글루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못 흐르면 큐티클 쪽으로 가버리니까. 네, 맞아요. 프리엣지 쪽에 글루 흡수시켜주시고 제 글루로 얄팍하게 도포합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단단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얇게 도포해주시고 필러 파우더 뿌려주세요. 필러 파우더 뿌릴 때 주의점은? 손톱이 있는 상태에서 직각으로 확 내려놓게 되면 필러 파우더가 뭉치듯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러네. 사선이라고 해도 손톱에서부터 바로 뿌리기 시작하면 뭉쳐져서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손톱의 바깥에서부터 뿌리면서 들어와야 골고루 도포가 됩니다. 뿌려주시고 피부 주변에 묻은 필러 파우더는 우드 스틱으로 제거해주세요. 다시 한번 라이트. 입구로 긁지 않듯이 방울만 끌고 내려오는 느낌으로 필러 파우더를 녹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울을 마찬가지로 또 한번 흡수해주시고요. 드라이를 소량만 사이드 쪽에 먼저 뿌려주실 거예요. 양쪽 사이드를 한 번? 네. 그리고 끈끈함이 사라졌을 때 핀칭. 그럼 아까 모양을 어느 정도 잡아놨기 때문에 핀칭을 주기만 해도 C커브는 자연스럽게 생길 거고요. 손톱의 하이포인트가 꺼지지 않은 상태로 완성하실 수 있어요. 이쁘게 되겠어. 벌써 딱 잡혔는데? 네. 트레스 포인트 누르고 스쳐 지나. 그러면 모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그리고 완전히 단단해지지 않은 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살짝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교정을 해주세요. 네. 이 과정을 한 손 한 손 반복해 주셔도 되고 한 손가락의 두께를 모두 완성하고 옆에 손가락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두께를 두껍게 좀 도톰하게 올려볼게요. 옆에서 전체적으로 돌려보았을 때 어딘가가 약간 꺼진 부분이 있는지 구겨진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둘러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구겨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라이트글루, 젤글루, 필러 파우더를 이용해서 두께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좀 꺼진 부분? 네, 맞아요.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젤글루를 좀 도톰하게 발라볼게요. 실크 익스텐션을 여러 번 두께를 올려도 두께가 항상 너무 얇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모든 두께를 올리실 때 정말 밀착해서 바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젤글루는 두께감을 형성하기에 양이 조금 넉넉해야 되기 때문에 화인 부분, 꺼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방울을 살짝 얹어주시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좀 촉촉하게 도포해주시고요. 이게 세 번째 올린 거잖아. 네, 맞아요. 세 번째 올렸을 때의 젤글루의 양은 좀 넉넉하게 올려라. 네, 필러 파우더도 좀 넉넉하게 뿌려주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실크 익스텐션 자체가 두께감이 있으면서도 투명하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필러 파우더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불투명한 느낌으로 완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필러 파우더의 양은 적당히 필러 파우더가 뭉친 부분 제거해주시고요. 라이트 글루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녹여주세요. 글루드라이 뿌려서 핀칭 다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크 익스텐션이 그 40분 안에 완성하기가 좀 버거운 건가? 네. 실크 익스텐션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C커브를 정확하게 만들고 꺼지지 않게 하는 직조의 특유의 성질을 다루기 힘들어하셔서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어려워하시는 게 두께 올리는 거 좀 어려워해서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예쁜 스트레이트가 떨어지고 뒤집어서 보았을 때 C커브가 둥글게 나올 수 있도록 이 과정을 반복해주시는데 두께감을 만져보았을 때 좀 단단하다 느껴지는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두께는 두께의 의미보다는 형태를 잡아주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첫 번째 두께를 제외한 나머지 두께 총 3번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두께 빼고 지금 두 번 했으니까 한 번 더 올리면 좋겠죠. 아, 그래. 네. 총 네 번을 올려주는구나. 네, 맞아요. 사실 이 두께를 올리는 과정은 첫 번째 모양을 잘 잡아주셨다면 어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네. 첫 번째가 중요하다. 네,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젤글루 촉촉하게 덮고 방울 살짝 필러 파우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스트레스 포인트에 필러 파우더를 약간 더 뿌려서 전체가 좀 튼튼하게 완성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핀칭을 준 것과 주지 않은 것, 옆선의 반듯함의 차이가 좀 있죠. 더 이상 젤글루나 글루를 바르진 않아?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바를 수는 있어요. 혹시 뭐 꺼졌다든지 네. 뭐 이랬을 때겠지? 네, 이렇게 해서 두께가 완성이 됐습니다. 세 번째를 시술을 할 때 설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글루를 도포하고 마른 상태에서 필러 파우더가 약간 얹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중간 과정 없이 바로바로 빨리빨리 시술하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뒷면의 글루를 지금 발라요. 파일링을 하기 전에 도포를 해주시는 게 깔끔하게 뒤집어서 네, 완성을 하실 수 있고요. 젤글루를 사용하셔도 되고 스틱글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젤글루가 훨씬 편하겠어. 네. 손톱 밑으로 일반 글루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묽어서. 맞아요. 그래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얇게 해서 뒷면에다가 글루를 도포해주세요. 글루 드라이 소량 뿌려주시고 손을 뒤집어서 핀칭을 다시 한번 주세요. 이렇게 뒷면에 글루까지 바르고 나면 투명합니다. 네, 정말 예뻐요. 주의하셔야 될 건 글루가 정확하게 말랐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렇겠네. 네. 잘못 화일링 했다가는 그 화일링의 분진이 손톱 밑에 다 늘어붙으면 투명도가 없어지잖아. 네, 완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뒤집어서 반 광이 도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나서 화일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한 번 더 뿌려볼게요. 뒷면의 글루는 한 번만 하셔도 되고 두께감이 너무 얇아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과정을 두 번 반복하시면 되는데 글루 드라이가 있는 상태에서 브러쉬를 바로 얹어놓게 되면 붓이 굳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는 라이트 글루를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파일링을 하실 때에는 전체의 길이를 1cm보다 약간 길게 잘라놨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0.9cm 정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길이는 실크 자체가 약간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클리퍼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파일을 이용해서 길이를 조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선부터 한번 조절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한 완성도의 80%만 모양을 잡아주세요. 손톱 프리엣지 길게 연장되어 있는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불쾌할 수 있고 모양이 정확히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손가락으로 끝단 가까이 잡고 파일링을 해주세요. 이렇게 두 개의 앞선을 맞췄고요. 사이드 파일링을 하시기 전에 주의하셔야 될 것은 피부에 붙어있는 부분을 잘 눌러서 떼주시고 나서 파일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글루를 사용하는 연장은 어쩔 수 없이 피부에 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이드도 80% 정도의 형태만 완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면 튀어나온 것만 갈아주는 정도로
1차 파일링 80% 정도 완성한 후에 20%는 마지막에 더 세밀한 파일로 완성합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형태가 훨씬 예쁘게 완성되더라고요. 실크를 재단했을 때 약간 사다리꼴로 재단을 했기 때문에 밑단 부분이 훨씬 넓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아주 넓으면 클리퍼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괜히 더 짧아질 수 있으니까 파일로 갈아주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이제는 엽선 파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의 엽선 파일링이지? 손톱 중앙에 스트레이트 선, 그리고 파일의 중앙에 쿠션의 위치가 정확하게 평행할 수 있도록. 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엽선을 파일링 하실 때 손가락만 잡고 파일링을 하시게 된다면 자꾸 옆으로 밀리면서 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지? 엄지손톱으로 스트레스 포인트를 누르고 밑에를 받치고 반대쪽을 하실 때에는 중지로 누르고 엄지로 밑에를 받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해요. 저희 수강생분들도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엽선을 파일링할 때 힘을 줘서 이렇게 미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볍게 스치는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파일링 해주세요. 힘 빼란 얘기지? 네, 맞아요. 이제 표면 파일링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파일은 큐티클 라인 있는 데에서부터 전체 높이의 3분의 2 정도 위치까지 갈아주실 거고 소리 엣지 투명한 연장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에 하이 포인트를 연결해 줄 거예요. 간혹 가다 파일링을 비비듯이 갈아주시는 분들 계신데 비비면서 파일링을 했을 때에는 내가 한 번에 스쳐 지나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면서 가는구나. 네. 한 방향으로. 피부가 갈릴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피부를 손으로 가려주세요. 1교시에 케어를 깨끗하게 하려고 큐티클을 바짝 자르시고 나면 좀 아프겠는 거? 네,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어요. 실크 익스텐션은 파일링을 했을 때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점점점점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얇게 얹어진 부분이라는 건데 만약에 이 요철이 심하다고 하면 두께를 나중에 한 번을 더 올려주시는 것이 좋고요. 버퍼를 했을 때 없어질 수 있을 것 같다의 정도라면 그냥 이어서 파일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이 포인트 가볍게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이 전체 과정을 한 번 내지 두 번 내가 표면이 매끈하게 완성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 끝나고 나면 한 번 한 사이클 더 하겠다는 거구나. 큐티클 라인부터 이제 파일링 들어가는 거를. 네, 맞아요. 전체를 한번 갈아봐야 내가 더 갈아야 되는 부분, 덜 갈아야 되는 부분을 파악하기 수월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파일링까지 맞춰주셨다면 주변 있는 부분이 조금 덜 갈려 있거나 피부의 자극 때문에 걱정이 돼서 못 가르셨던 부분을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은 400그릿의 파일을 지금 이용해서 큐티클에 갈아주셔도 됩니다. 너무 좋은데? 피부를 바짝 당겨서 아주 섬세한 파일링이 되는구나. 400그릿이라. 네, 맞아요. 모든 수험자분들의 걱정이 모델이 아플까봐 걱정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저는 이거를 손에다가 문질러봐줘요. 아픈지 안 아픈지. 400그릿이고 특수한 재질이라서 손톱 주변에 살이 아프지가 않지, 이 파일이. 티클 라인 있는 쪽을 아프지 않고 세밀하게. 옆선의 위치도 잘 갈아주세요. 이제는 두께가 이렇게 얇은 라이트 파일을 이용해서 정확한 쉐입을 다시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네. 형태를 어느 정도 잡고 한 방향으로. 이제 버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퍼를 들어가시기 전에 꼭 길이가 두 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버퍼도 거친 면에서부터 부드러운 면까지 저는 총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100그릿, 180그릿, 280그릿까지. 좀 더 시간이 여유가 있고 꼼꼼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100그릿, 180그릿, 또 한 번 180그릿, 280그릿 이렇게 총 4번에 걸쳐서 해주시면 조금 더 매끄럽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백그린 버퍼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위에서부터 비비면서 아래로 일자로 내려올 거고요. 일자로 5등분을 손톱으로 나눠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실크를 시험 보시고 나서 떨어지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모서리를 보호를 안 해주셔서 실크가 깨져서 날아갔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실크는 깨질 위험성이 있으니 버퍼를 조심해서 해주세요. 중앙에서부터 나눴을 때 가장 사이드 쪽 부분은 반드시 한 방향. 잘못했다가는 모서리 깨지니까 조심해야겠죠? 네. 180그릿의 버퍼로 표면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같은 방법을 하는 거지? 네, 다 같은 방법이에요. 더 섬세하게 7등분으로 쪼개셔도 괜찮아요. 조금 더 부드러운 버퍼를 이용해서 280? 저는 180을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아, 네. 이 버퍼의 180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스펀지의 재질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구나. 네, 그래서 저는 꼭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네 가지 면 모두 사용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괜찮겠다. 광에다 잘 나겠는데? 네, 표면 마무리가 진짜 예쁘게 잘 돼요. 네, 팔이 많이 아플수록 광택이 잘 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광택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280그릿입니다. 표면이 확실히 매끈매끈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표면이 완성이 됐다면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죠. 먼지를 털어내고 오일을 한번 발라주고 광택을 내보겠습니다. 이 물기를 이용해서 모델의 손등 손을 뒤집어서 나는 이거 할 때 시술자의 손도 꼭 털어줬으면 좋겠더라. 맞아요. 시술자의 손을 먼저 털고 모델의 손을 털어주시는 것도 훨씬 좋을 거예요. 밑면도 반드시 털어주고. 네, 이때는 아래로도 털지만 안에서 밖으로. 네, 스트레스 포인트에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도 중요해요. 심사 볼 때 항상 뒤집어서도 보니까. 네, 맞아요. 특히 실크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완성도이기 때문에 먼지가 끼어 있다면 티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아, 그렇겠네. 네, 이 상태에서 저는 오일을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줘. 네, 도포를 하고요. 뒷면에도 충분히 도포하네. 뒷면에 있는 먼지를 오일이 잡아먹는다고 생각하세요. 깨끗한 멸균거즈를 꺼내셔서 케어할 때처럼 손에 감아주신 다음 흡수시켜주세요. 그리고 피부 주변에 먼지를 써. 근데 이 오일이 너무 오일리하지 않은 오일을 써야 될 것 같아. 네, 맞아요. 약간 에센스 형태의 오일, 가벼운 거. 너무 오일리한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문제점이 흡수가 느려요. 그래서 나는 이거 권하고 싶은데 이 오일이 약간 에센스 형태의 오일이란 말이야? 맞아요. 에센스랑 오일이 반반 나눠져 있어서 흔들어서 사용하셨을 때에 특히 더 흡수가 빠르죠. 스트레스 포인트 밑에를 잘 빼주시고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씩 나올 수 있어요. 글루 덩어리. 이건 파일로도 빼기 힘든 부분이라 꼭 손으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실크 익스텐션에서는 주의할 것이 그거구나. 글루가 굳은 것이 살짝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돌돌 말아주시고 또 밑에 있는 먼지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주세요. 뽀득뽀득 소리가 나네. 이렇게 제거를 해주셨다면 광택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뒷면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윗면에 광택이 잘 도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뒷면을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진 표면을 뒷면을 할 때에도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뽀득뽀득뽀득뽀득 소리가 나네. 네. 이제 광택면을 이용해서 권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광택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너무 잘 됐다. 전체를 들어서 봤을 때 빛이 일자로 쭉 떨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로 오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크라서 완전 뭐 점 없이 투명하게는 잘 안 되지. 직조의 결도 있고. 네, 맞아요. 또 필러 파우더를 뿌린 것도 있어서. 네, 필러 파우더를 정말 안 쓰는 듯이 쓴다면 완벽하게 투명하게는 가능할 수 있지만 파일링하면 약간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단단함이 좀. 필러 파우더가 너무 눈꽃처럼 심하게 점점이 생겨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약간의 점 정도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닦아보도록 할게요. 손톱 밑에까지 오일기가 남아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너무 예뻐요. 해주시면 됩니다.
부분도 맞췄고 광택도 괜찮고 네. 사이드 라인도 일자로, 네. 일자로 나왔습니다. 하이 포인트가 꺼지진 않았는지 C커브 C커브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제가 정확하게 나왔는지. 네, 여러분 오늘은 실크랩 익스텐션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해주신 유예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델분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